자, 그러면 네? 우리가 기다렸던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많이 기다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비가 와요? 어, 많이 와요. 아, 그렇습니까? 비까지 또 와요? 자, 지금 막 도착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금 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뭐 이유는 당연히 저희도 설명을 드렸고 아마 염 이사님도 충분히 아실 텐데 그러면 티 다 났다는데. 아, 이미 티가 났대요? 눈치 다 깠다고 써놨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 아니고 거의 써진 대로 읽는 거예요. 아, 아니, 자연스러웠잖아요, 이 정도면. 아,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김프로님 많이 계셨고 네. 이쪽 시장에. 아, 이런 정보도 한 번씩 또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또 섭섭하게 그러십니까? 자, 우리 염 이사님. 네. 아, 우리 개장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개장 상황 보기가 매우 두려운 날입니다. 안 봤으면 좋겠네. 뭐야, 이게 벌써 코스피 1점. 아, 이거 예상이지, 예상. 예상이죠? 근데 예상인데 대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우리가 얘기 다 할 거야. 빨리 절로 넘겨. 자. 아직 이게 다 안 켜져가지고. 자, 일단 예상 지수는 제가 네이버로 확인해 본 결과 코스피는 -1.92%, 코스닥이. 아까 뭐 박병철 부장이 3040개, 3040이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40. 만약에 예상 지수대로면 3037이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2.89% 마이너스 된 983.27. 아, 천 또 밑으로 가네 또. 근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영향을 좀 받을 것 성장 같고요. 성장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코스닥 잔뜩 있는데. 예. 자, 여튼 한 6분 정도 시간 남았고요. 일단 장전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라고 했는데 실적은 좋아요. 예. 네. 근데 내년 전망을 하향 조정해 버려가지고 아.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게 역기조 효과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이제 뭐 이런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만들기가 어려운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공급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런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칩이 들어가야 뭘 만들기를 하는데 칩이 부족하면 못 만드는 거죠.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 그 안에 컨트롤러 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급이 없대요. 그럼 낸드를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근데 그게 네. 우리는 사실 체감을 못 하나 봐. 왜냐면 이게 그게 저 제조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매 뭐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뭐 생필품이 아니잖아. 네. 그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구재 소비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 바이든이 삼성전자 같은 데 야, 너 다 까.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뭘까요? 아니, 얼만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 아. 정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야. 자동차군, IT군, 그죠? 반도체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가격은 왜 별로 안 올라, 근데? 가격은 지금 이제 빠지는 게 지금 그 PC 쪽에서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를 털어내는 거죠. 재고를 털어내고 그다음 내년에 DDR5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DDR4 또 살 이유도 없고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망은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대부분 보고 계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반등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도 애널리스트 한 분이 쓰셨는데 마이크론 네. 실적 관련해서 내년 이 3분기부터 이제 터닝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6개월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그럼 올해 11월 아니면 12월이죠. 12월 정도면 메모리 업황은 이제 돌릴 수 있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먼저 반영해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8개월 내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이닉스가. 근데 그걸 미리 선반영을 한 건데 오르는 시점은 좀 연말은 돼야 된다. 그런 좀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그래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는 특히 좀 하이닉스에 좀 약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주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유렉스 200 그 야간 선물 지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야간 선물이 있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유렉스? 네, 독일. 독일의 그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연계된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거기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까지 거래가 계속돼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어요. 야간 선물은 1% 정도 빠져서 그 야간 선물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게 딱 맞아요. 야간 선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크론이 그거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그게 쇼크가 좀 나와서 네. 마이크론이 한 4%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반영하면 좀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예상지수 마이너스 60포인트 뭐 영향을 좀 주는 장중에 잘못하면 3천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이 상태로 가면. 분위기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예상지수는 마이너스 60포인트 정도. 뭐 지금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하고 일단 하이닉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성장주들이 그 네이버 카카오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막상 근데 중국은 안 빠지죠? 중국은 어제도 올랐더라고요. 올랐잖아요. 네, 지금도 올랐어요. 상해 뭐 그 개장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어제 좀 미리 빠진 감은 좀 있어요. 네. 다른 아시아 증시는 잘 안 빠졌는데 유독 한국만 혼자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있다며요. 그 뭐예요? F 뭐 FDI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캐시 정산하는 거. FDI. 아 CFD요? CFD. 아 그 증거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그거랑 이제 그 신용. 9월 말이라며요. 예. 네, 신용주랑 신용공영. 수급까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좀 불편한 이슈들이 좀 몇 개 네. 있어가지고. 네. 고승범 그 위원장이 굉장히 매파더라고요. 굉장히 매파다 보니까 이 신용 문제도 조금. 증시에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한국 증시. 자 이제 59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시장 보면서 좀 말씀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오늘 뭐 경제 일정이나 그런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 정도 발표되고 하는데 ASML이 또 투자자 데이 여는데 하필 또 ASML도 주가 6%나 폭락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근데 성장주라는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자 데이가 조금 이제 무색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55%니까 코스닥이 좀 특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60선 정도에서 60포인트 그 정도 레벨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지금 보면 KB금융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다 1에서 2% 정도 하락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실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8일 연속 샀거든요. 계속 네.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하는데도 아, 더 들어오나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겠네요. 어제도 어쨌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높아지고 주가 빠지는 게 제일 줍줍할 타이밍은 네.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환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수출주 실적 좋아지거든요. 예, 네,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은 오늘도 한번 수급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코스닥은 당분간은 조금 데미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아, 나왔네요. 시초가 나왔습니다. 네. 네, 3055. 네, 3055. 네. 일단 305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나오는 지수는 3043까지 다시 정도 네, 1.75%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21포인트 바로 지금 개파락이 나왔는데 일단 오전에 이제 이렇게 충격받고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마이크론 영향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 이상 지금 충격을 받았고 네이버가 3% 카카오도 한 2%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제 전기차 섹터는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습니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어제 좀 특이했던 게 그 포드는 또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포드는 SK 이노베이션하고 합작사 이제 설립 때문에 네. 아니, 어제 주가 그런 올랐어요. 재료가 나오면 에? 원래 SK 이노베이션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어제 올랐잖아요. 올라긴 했는데 네. 포드가 더 오른 거 아닌가? 아니 포드는 1% 올랐어요. 아, 1%밖에 안 올랐어요. 이노베이션 어제 4% 정도 아, 올라서. 예. 네, 물론 이제 오늘 이노베이션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제 GM도 덜 빠지고 해서 사실 자동차는 좀 선방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을 하는데 금리 상승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같은
금리 관련주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KB금융도 올라버렸고요. 신한지주도 거의 보합이고. 그러니까 금융주는 지금 올라갑니다. 금융주는 차별화 올라서 그런 거. 예.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또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좀 안 좋은 섹터가 성장주다 보니까 일단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아니면은 SD바이오센스 같은 진단키트라든가 또 SKC도 지금 오늘 한 2% 또 삼성전기 이런 주로 성장 기업들 IT 섹터가 대부분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뭐 4% 5% 급나가는 건 아닌데 대부분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아니면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계속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반대로 뭐 오뚜기라든가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이런 좀 약간 방어형 성격의 기업들은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49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1.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좀 오르는 기업이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정도고요. 대부분 마이너스권이고 대부시스터즈 같이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 또 첨보같이 2차전지 소재도 어제 중국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 가격 부담 때문에 오늘 좀 충격을 받고 있고 역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의 소부장 섹터도 좀 오늘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이제 아직은 뭐 3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도. 1,100억이나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화학주, 뭐 금융주, 중형주, 뭐 전기전지 할 것 없이 거의 전 섹터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와서 1,1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19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주로 IT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영향으로 좀 파는 것 같고 다른 섹터는 오히려 거의 다 사고 있어요. 뭐 철강, 의약품, 자동차, 조선, 건설. 나머지 섹터는 오히려 매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매도가 집중된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는 오전부터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전기전자를 554억 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서비스 업종도 188억 정도.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최근 한 일주일 내내 주식을 팔다가 오늘은 일단 증시가 급락 출발하니까 좀 밑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면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네. 좀 걱정되는 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매도가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500억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도 팔고 있고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444억이나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락 나온 걸 이용해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저가 매수하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은 좀 매도해서 조금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수급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업종이 제일 강하고요. 요새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LNG 관련주들 있죠. 어제도 한국가스공사가 10%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도 3%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업종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역시 뭐 성장주들, 뭐 2차전지 소재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밀리는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이 좀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왜냐면 중국 시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아, 시죠. 다음 주부터 쉬니까. 네. 국경절 그러니까 연휴 들어가서. 국경절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국 시장이 그 어떤 지지를 해주거나 오히려 상승 반전하거나 뭐 헝다에 대한 얘기들 이런 뉴스 플로우가 네. 사실 겹쳐 있잖아요. 지금 악재가. 완전히 다 겹쳐 있어요. 겹쳐 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이 대출 규제 이것도 좀 있고. 근데 일단 현재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그때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국채 금리가 1.1%까지 떨어졌을 때 3인가요? 네. 그때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는 신고가인데 한국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그렇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또 튄다 그래가지고 좀 빠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한테는 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니까
한국이 꼭 미국 따라서 무조건 폭락한다 그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네. 예.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주식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인 게 코스닥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사거든요. 600억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굉장히 저가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코스닥이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하드웨어. 뭐 스마트폰 섹터나 반도체 이거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손절하고요. 지금. 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 수급만 봐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하이브나 JYP 같은 엔터 쪽이 오늘 조금 그래도 선방하는 것 같네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BTS가 콘서트 하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 이제 미국의 LA에서 11월 달부터 콘서트 들어가고 BTS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가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라고 저스틴 비버 소속사 인수 있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 네. 네. 거기도 글로벌 투어 준비 중이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엔터 안진아 연구원 또 모셔서. 그러니까 저희라는 표현 하지 말고 제가라고 하세요. 제가라고 해요. 네. 인정 인정. 여러분께 뭐 제가 뭐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은행 보험주 대표 종목을 몇 개 좀 넣어 놓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수직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상승에 강하게 베팅한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뭐 뿌룩뿌룩하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예, 그렇게 투자에 바로 전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금융주나 보험주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장의 어떤 바로메타가 지금은 1착은 보험인 것 같고 2착이 이제 금융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가 낮은 PBR이 낮은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안 갖고 계셔도 그런 종목들의 추이를 장중에 이게 가끔가다 보시면 아마 장이 더 명료하게 보이시죠. 아. 지금 무슨 위기가 와서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의 그 하락의 이유가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뭐 사라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장을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 보험 하나, 은행 하나, 한두 개씩 넣어놓고. 아, 좋은 팁 하나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보면은 어쨌든 오늘 외국인 기관도 들어오고 사실 우리나라는 미리 그 전부터 좀 선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급락했다고 해서 같이 막 커플링 돼가지고 폭락장이 연출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상승 그 이제 박스권 상단이 열리기가 좀 늦어지는 거죠. 좀 시간이.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3천 초반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오늘 반도체가 두들겨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때문에 일단 충격은 단기적으로 받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내년 3분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그럼 한두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하니까 하이닉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뭔가 성과만 내주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럼 의외로 이게 버텨주고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게 지금 자동차 업종이 좀 반등을 해요. 지금 기아 같은 것도 좀 플러스 났거든요. 예, 어제 포드처럼 GM도 안 빠졌고 근데 그걸 이제 연결해서 설명해드리면 저희 당사의 그 유지웅 연구원이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반도체 공급 차질 완화 시그널이 하나 나온 게 있대요. 뭐냐면 인도 최대 자동차 그룹이 마루티 스즈키 이게 일본 회사가 뭐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죠. 스즈키 들어간 거 보니까 부품 업체들한테 10월 생산량을 16에서 18만 대로 증량하라는 요청을 내렸대요. 자동차 부품 이제 증산하라고.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동차 제대로 뭐가 이제 필수 이걸 구했으니까 니들도 갖고 와 이런 거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월 생산이 지금 10만 대 정도인데 이거면은 70% 증가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래서 10월 12월 기간에는 총 50만 대 부품 공급 준비를 요청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7.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 따르면 마루티 스즈키가 3교대 전환하고 주말 특근 실시 중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공급 오케이. 차질이.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동남아에 반도체 생산 공정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 집중돼 있어요. 사실 그쪽에 이게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이쪽 대부분이 마루티 스즈키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특히 현대차 그룹도 그쪽에 그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뉴스는 현대차의 그 현대 기아도 지금 인도에 있잖아요. 네, 인도 쪽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마루티 스즈키가 이거를 생산을 증가한다는 건 네. 현대차 그룹의 인도 생산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동해 봅시다. 네. 현대차나 기아차 혹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혹은 현대차 인도 현지에 나가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아. 네, 네. 보면. 아 실제로 고당 공장 가동하는 건 그분들이잖아, 그지? 현대차, 기아차, 네. 반도체 수급 이런 거 조금 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네. 좀 이렇게 좀 써주세요. 네. 현대차에 네. 반도체 납품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한번 지푸라기라도 네. 좀 잡아보자. 네. 팩트체크. 현대차가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20만 원. 19만 7,500원까지 갔어요. 네.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는 일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이게 뭐 현대차까지 어떨지는 지금 예측이지만 이런 뉴스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죠. 어쨌든 반도체 공급이 뭐 그동안 너무 안 됐는데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내년에 반도체 공급차를 완화될 것으로 언급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인도 시장에 관련된 좀 부품 회사 중에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한테 좀 좋은 뉴스일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이 어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용경호 지금 규제 이슈가 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뉴스를 이제 그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일단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그 자기자본 대비해서 100% 넘는 기업 그 증권사는 없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실 저희 당사하고 키움이 좀 위험 수준이라는 이제 보고서에 뭐냐면 신용공해 한도가 거의 90%까지 좀 넘어갔어요. 6월 말 기준이니까 좀 더 증가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증권사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금 90% 넘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뭐 9월 기준으로는 또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증가세가 가장 빠른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용공해 점유율이 1등이에요. 18%인데 네. 이 회사가 조금 이제 증가율이 좀 높다 보니까 요건 좀 경계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키움 이베스트 규제 대상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점유율이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신용 추가 신용을 막는 거지 신용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주식을 팔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는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주식까지 대출 규제하니까 심리가 좀 부담은 됐지만 이거를 갖고 있는 걸 팔아라는 건 아니고 좀 막는 거죠. 더하는 걸 좀 막는 정도니까 너무 그걸 확대해서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좀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들 써주시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주말 특근이 없고. 네. 가동률이 60%라는 네. 얘기도 있고 지금 소화공장, 울산공장 등등에서 제보가 왔는데요. 10월까지도 특근은 없는 걸로 주말 특근 없다. 가동률 사공장 같은 경우 60% 정도다라고 제보가 그리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또 적어놨네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 공급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반도체 업체 ABS 제품 납품 업체인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네요. 그죠? 네? 반도체 네. 수급이 여전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려졌는데 알려진 거고 뭔가 주가로는 그렇죠. 네,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긴 네. 건 맞으니까 인도에서 이런 뉴스. 근데 이제 확인할 거는 현대차도 이런 이제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그쪽에 지금 막 구매 담당자가 쳐주면 네.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계약 좀 된다고. 어쨌든 보십시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다행히 좀 기아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는 일본으로. 그리고 이제 독일 선거 결과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 보고서가 많은데 한국투자증권의 김성훈 애널리스트가 원래 이제 좀 정치적인 그 자료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친환경이다.
이번 선거 결과 봤을 때 그렇죠? 3인당이 승리했습니다. 16년 만에 표차는 거의 안 납니다. 25.7% 대 24.1%니까 기민당이 근소하게 졌고요. 녹색당이 선전했다고 하더라고요. 14.8%.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민주당도 이제 약간 이쪽은 보수 쪽인데 11.5% 정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연정 구성은 기민당 빼고 3인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셋이. 보수당이랑 그 녹색당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서로 약간 이제 안 맞는 자유민주당은 같은데. 완전히 그거죠. 그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런 주의예요. 이름 그대로. 그래요. 근데 녹색당은 그러니까. 좀 개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3인당하고. 근데 이제 연정구성 3인당이랑 자유민주당 같이 해?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3당 합당이야?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근데 안 그러면 기민당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는 못하겠고. 과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민주당이. 특히 자유민주당은 재무장관직을 지금 원하고 있나 봐요. 근데 자유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보수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3인당하고 녹색당은 찬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돈 풀자. 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면 재정정책은 좀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환경은 문제가 없을 거래요. 환경은 녹색당이 하겠지, 당연히. 네. 녹색당도 하지만 자유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유권자들 대다수가 환경 이슈에 대부분 지금 주력하고 있대요. 이번에 표로 나온 걸로는. 그래서 아마 그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3인당과 녹색당이 특히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태양광에 관심이 많대요. 태양광. 그래서 어제 실제로 OCI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독일 총선 결과 때문에? 약간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일부. 어제 6%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정보들 빠르셔. 그래서 2040년까지 이 두 개 당의 지금 정책이 모든 전력 생산을 다 친환경으로 바꿔버린다. 네. 그 중심이 좀 태양광, 공공 빌딩에 다 태양광 설치하는 거 패널 이런 정책이 있나 봐요. 근데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봐야 됐지만 확률은 3인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조합이 크다. 근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연정 구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메르켈은 집에 간다 그래도 못 가게 만들어. 그치? 네. 참 대단한 분이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뭐 대략 그렇게 시장 지수는 조금씩은 회복되고는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1.46% 정도 그리고 코스피도 1.32 예, 정도 마이너스니까 시작보단 좋아졌네요. 예, 좀 좋아졌고 그 DB손해보험이 이제 아까 아침에 4% 급등했는데 지금 밀렸어요. 플러스 1%까지. 현대해상은 마이너스 났네요. 예, 그래서 보험주가 좀 저도 이렇게 밀리고 넣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판단하기 위해서. 네, 판단하려고.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제일 센데요. 아마 포드랑 합작사 그 영향이 오늘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차 개별 종목에서는 뭐 어제 우리 가류상을 모셔서 눈에 띕니다만 대주전자 재료가 또 많이 올랐어. 또 올라요? 사상 최고가 또 치고 있군요. 그런 거죠. 대주전자 재료. 예. 네. 아, 2000주 2.5% 올랐습니다. 네. 와. 지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엔터주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성장주가한테 쥐약인데 실제로 보면 또 개별 기업 중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는 기업도 많아요. 뭐 와이즈엔터도 성장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무시하고 지금 이제 콘서트 한다고 하니까 올라버리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금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개별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계약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친환경주도 생각보다 이제 독일에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금리가 오르면 친환경도 사실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연정 구성이 돼서 친환경 모멘텀이 생기면 미국 금리랑 상관없이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친환경주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 이제 반도체가 좀 시간이 약간 좀 걸리는 상황이라 그게 조금 이제 그러네요. SK 하이닉스가 2.4% 10만 원 간당간당 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좀 오늘의 좀 아킬레스 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현재 이제 20분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이 18억 정도 여전히 사고 있어요. 네. 매수 코스닥 700억, 기관 투자들이 코스피 1,500억. 그래서 선물을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수량 기준으로 11,000개를 팔았어요. 금액으로 1조가 넘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3,400계약 정도 사고 있어서 다시 판 거를 좀 되돌리는 모습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좀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백신 때문에 휴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보고서는 다 찾아봤어요. 근데 네. 읽다 보니까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가 이걸 좀 적어줬는데 저는 이분이 좀 용기가 있으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이런 자료 쓰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M&A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만 너무 소외된다.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드리면 아 최대주주 지분? 네, 그러니까 한샘하고 얼마 전에 그 광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아, 그 광주 신세계 문제지. 네, 지분을 팔았잖아요. 여기서 소액주주만 피해를 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롯데쇼핑이 이제 IMNP라는 이제 그쪽에 참여해가지고 한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샘 조창걸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30.21%인데 이제 넘기는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분 인수 자체 뭐 지분 뭐 M&A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정한 지분 인수 금액이 1.5조 원에서 1.8조 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네. 프리미엄이 72에서 107%나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팔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것까지 뭐 알겠는데 대주주만 좋다 이거죠. 소액주주가 거기에서 무슨 이득을 보냐 이거죠. 소액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주주만 받아가는 거지 한샘 주주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는 거죠. 아, 예,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 예를 들어 뭐 한 천억 원치 있으면 이거를 천억 원치 사가는 게 아니고 한 2천억 이렇게 이제 사간다는 거죠. 사가는데 그 천억 원의 차익을 개인 소액 주주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건 다 그냥 예. 대주주 혹은 뭐 경영자 경영진이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또 인수한 주체가 비싸게 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뭐 자기, 그렇겠죠. 예. 투자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줄 게 없겠구나. 예. 돌려줄 게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샘의 2대 주주인 태통 캐피탈 파트너스가 조창걸 명예회장을 비롯해서 사내이사 5인 대상으로 인허가 자산, 지적재산과 주요 계약 등의 자료 제공,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피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을 그 M&A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 네. 태걸롱이라고 있어요. 태걸롱. 태걸롱이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가격에 팔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2, 3, 4대 주주가 내 것도 팔아줘. 너가 팔라면 내 것도 같이 팔아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뭐 그 인정 못해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렇게 서로 약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 그래야 이제 최대 그러니까 최대주가 쏙 빠져버리면 야 난 너 믿고 지금 이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럼 네 빠지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장애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네? 네. 반대로 이제 드래걸롱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M&A 할 때 매수처가 야 네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원프로 것도 갖고 와. 그러면 이 사람이 땡겨서 팔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시장에는 많이 있어요. 네네네. 대부분 보편적으로 있어. 근데 나도 여미사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야 내가 그냥 많이 사준 거지 그거 한 5% 샀어요 개인으로. 어 근데 나는 뭐 그 양반이 그 업계에 있어가지고 그 양반 보고 한 거잖아. 그 양반 어디다 PF 뚝 넘기고 나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양반은 하물며 내 주가보다 거의 더블 받고 팔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 게 광주 신세계도 정용진 부회장이 지분을 52%로 2,285억 원에 신세계에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일 주가가 이제 22만 8,500원인데 20% 프리미엄을 받고 판 거예요. 한마디로 받고 팔았는데 광주 신세계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광주 신세계 지분율이 이제 10인데 62.5%로 이제 높아졌고 네. 양사간 이제 합병해서 분리할 거란 우려가 그전부터 사실 있긴 있었어요. 이제 합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광주 신세계 실적을 일부러 둔화시킬 수도 있다.
주주 환원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래 주가 폭락이 벌었어요. 네네. 실제로 이거 하고 나서 해외는 어떠냐면은 경영권 거래할 때 영국과 EU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에 대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대요. 그게 이제 이른바 네. 이른바 태그 언론을 걸어주는 네, 거야. 맞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 태그 언론이라고 네. 그걸 걸어주는 거지. 네. 해외에서는 네. 이런 장치가 많고 미국의 경우에도 M&A 거래 시 주주 보호 장치를 갖춘 이사회의 선관 뭐 주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 그런 게 없죠 법적으로. 일단 속보가 네. 하나 있는데 네. 헝다그룹이 자회사 보유 은행 지분을 매각해서 1조 8천억 자금을 확보. 했대요? 한다. 예. 그러니까 에, 보유 중인 성징은행 지분 19.93%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단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요즘 하도 단독에 제가 당해가지고 네. 단독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매체들이 이걸 보도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요 자금이 진짜 확보가 되면은 그 이번 주에 만기 돌아오는 그 이자 지급은 네. 오늘이죠. 네, 오늘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일단 좀 예. 소식으로 떴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거기서 너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부작용도 생기고 철저하게 너무 소액 주주만 권리가 침해당한다. 이거를 뭔가 법적인 제도를 보완을 해서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게 돼야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아. 예. 그래서 좀 애널리스트가 쓰기엔 좀 어려운 글이긴 한데 네. 써서 좀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저 백브리핑에서 그런 거 다루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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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1.1까지 1포인트 회복했네요. 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3,060까지 다시 네. 좀 회복이 됐습니다. 미국만큼 그렇게 가진 않네요. 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좀 미리 빠진 것도 빠졌죠. 좀 있어서. 네. 네. 뭐 안심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뭐 미국 아침 개장 초에 어떤 공포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나는데 10시 반까지 좀 있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제도 하루 쉬었잖아 또.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슨 회사 사장님처럼 얘기를 하세요. 네. 아 저긴 다른 회사 사람인데. 아, 저야 있을 수 있죠. 저야 뭐 10시 반이 아니라 뭐 밤 10시 반까지 있을 수 있는데. 아, 10시 반에 우리 송균영 부사장 와서 녹화해야 되잖아. 자기도 해야 돼. 알잖아. 아니 뭐 그건 알고 있죠. 네. 네. 아 우리 PD가 일어섰다 빨리 끝내라고. 네. 저기는 또 입장이 다른 사람이고. 빨리 끝냅시다. 네. 네. 자 우리 뭐 더 있어요?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자, 하여튼 뭐 낙폭은 네, 많이 좀 줄인 낙폭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장이라는 건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많이 빠지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좀 긴장하게 되죠. 일희일이 네. 네? 하고 싶어요. 일희일이. 네. 아, 그 지수 하나 만들까? 진짜 3% 아침 라이브 동접자로 있잖아. 동접지수. 동접지수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예를 들면 6만 5천을 딱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얼만큼 확 올라가면 이게 공포지수야.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레인지 안에 계속 있으면은 이거는 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뉴스공 유공도 가고 뭐 딴 데도 갔다가 어? 요즘 또 정치 시즌이니까 많이 갔다가 아 큰일 났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장이 좋아도 오나? 장이 좋아도 오나? 장이 매우 좋을 때도 또 오셨던 것 같아요. 1월달 그래. 생각해보면. 그냥 에휴, 박스권에 갇히고 싶습니다. 그 지수는. 네. 자 오늘 힘든 날 또 저희와 함께 네?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